강릉 지역 택시에는 올림픽 빙상 경기 개최 도시라는 브랜드 광고가 붙어 있습니다. 올림픽 개최 1년이 되면서 광고 디자인을 교체해야 하는데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이 막혔습니다. 황병춘 기자입니다. 버스터미널 택시 승강장에 손님을 기다리는 택시들이 줄지어 서 있습니다. 차량 옆면에는 소량 강릉 브랜드와 함께 2018 빙상 경기 개최 도시 강릉 광고가 있습니다. 동계올림픽 인기 종목이 강릉에서 열리는 것을 알리려고 시 예산으로 부착했습니다. 이제 올림픽이 끝난 지 1년이 돼가면서 브랜드 광고를 교체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이 없어 사업 추진은 어렵습니다. 지난해 말 택시 감차 사업이 무산되면서 브랜드 광고료 4억 원과 신규 설치 예산 9천만 원이 전액 삭감됐습니다. 택시 업체에서 감차가 무산됐습니다. 그래서 무산되면서 우리가 어떤 그 경영 그 재정 지원도 그래서 삭감하게 된 그런 것입니다. 강릉시는 택시업계 브랜드 광고 계약 기간이 끝났고 올해는 광고료 지원이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택시업체가 알아서 상업 광고를 유치해 광고 디자인을 바꿔야 합니다. 상업 광고를 유치하지 못한 업체의 택시들은 올림픽 브랜드 광고를 계속 붙이고 다니거나 광고 없이 빈 공간으로 다녀야 합니다. 갑작스런 택시 브랜드 광고 지원 중단으로 디자인 교체에 혼란을 겪게 됐습니다. MBC 뉴스 홍병춘입니다.